안녕하세요. 요새는 반찬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묵은 김치로 요리를 맛있게 해도 좀 못지않은 음식이 되고 뭐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먹더라도 요거 볶아놓으면 아주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. 그래서 또 한번 맛있게 묵은 김치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 조림을 네, 이렇게 또 노란 걸로 해야 맛있다고 그랬지. 이것도 우거지진 거는 별로 맛이 없어요. 그래도 조림을 할래도 이 전통 음식은 육수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그랬죠. 근데 육수를 뺐어. 육수물이 들어가더라도 밑에다 이렇게 또 짜작짜작 끓이면 더 맛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다시 졸이려면 밑에다 멸치를 깔아볼게요. 지금 통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통째로. 네, 이렇게. 길게 머리 뚝 잘라서 고기 같은 거 구워먹더라도 쭉쭉 싸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통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들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조물조물해서 육수를 빼겠습니다. 이렇게 들기름을 입새게 그래야 이게 좀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하게 맛있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집에서 하실 때요 머리가 흐트러지면 모양새가 조금 없을까 봐서 저는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조물조물 해갖고 머리 뚝 잘라서 해놓으시면 쭉쭉 손으로 막 찢어서 드시면 엄청 이게 맛있는데 흐트러질까 봐 저는 지금 여기 못 자르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. 이따 다 돼서 먹을 때는 우리도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먹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밑에 이 김치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간은 안 하셔도 돼요. 예. 뭐 설탕 같은 것도 이 김치가 시지를 않고 아주 맛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설탕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안 치고. 예. 이렇게 마늘 조금, 이렇게 마늘도 조금 이렇게 올리세요. 근데 이렇게 해서 국물이 짜작짜작 할 때, 이렇게 보시면 육수도 이렇게 빼놓은 거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하도 우리 육수 갖고 하도들 무슨 육수 빼나 궁금하시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육수를 아주 그냥 이 양푼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쓰는 거라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렇게 해놓고 쓰세요. 많이 넣어야 맛있지 많이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다시마 육수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소금물을 뺀 거거든요. 소금을 빼갖고 육수를 빼 이게 다짝지근하지. 그렇게 안 넣으면 씁쓸해요. 그 시커먼 거 갖다 그냥 하시면. 그래서 육수를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요게, 들기름에 젖어서, 이게, 쪼물쪼물할 때, 말랑말랑하게 윤기가 반짝반짝 날 때, 그때 이제 여기에다 참기름 같은 거는 조금 치고 드시고요. 이렇게 해서 바짝 졸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. 이제 불을 켜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아주 맛있을 때까지 간이 들 때까지 하려면 한 10분 내지 조금 넘게 하셔도 되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집집마다 김치가 이 배추가 틀리면 이게 어디 건좀 세고 어디 거는 좀 부드럽고 하니까 고기에 따라서 이제 맛을 보시고 이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이제 무가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야들야들한 윤기가 반짝반짝 나네요. 요럴 때 이제 후추도 이렇게 조금 치고 멸치감치도 들어가서
조금만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넣으시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국물 조금 먹겠군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정도 돼서 졸이는 게 좋다 그러면 끄시고요. 나는 이거보다 저는 이렇게 좀 국물이 있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식성에 맞춰서 더 졸이고 저기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엄마들 식성에 맞춰서 더 졸이면 바짝 졸고 안 그러면 지금 국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있으니까 이제 요 위에다 참기름만 이렇게 한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또 고소한 맛을 내시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월크는 거 조금 청양고추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면 좀 넣고요. 이제 요걸 접시에다 놓고 뜯어 잡수시려면 조금 깨도 이거는 말이 조림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완성이 다 됐습니다.